17번 풀어볼게요. 연결어가 일반적으로 쉬운데 이거 맞춘 사람, 17번 맞춘 사람 많이 없죠. 연결어 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해석이, 왜냐면 연결어 앞뒤 여기 해석이 어려워, 그지? 흐름을 잡기 힘들다. 자, 첫 번째 볼게요. Whereas 뜻이 뭐지? Whereas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그죠? 자, 캐릭터 이름들이 rarely 뭐라고 여러분? Real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제 뜻이 되돌아 나오는 거지. 부정의 뜻이 들어가 있다. 캐릭터 이름이 거의 바뀌지 않는 반면, 어디에서? Translation 뜻은 번역. 그죠? 어디에 번역? 성인의 fiction이라는 건 원래 뜻은 허구. 그래서 소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는 novel의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어른 소설에서의 번역에서는 캐릭터 이름이 거의 바뀌지 않는 반면, 자, 그 번역가들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번역가들은 종종 adapt의 뜻이 뭐죠, 여러분? 적용시키다, 적응시키다인데 문학작품에서는 뭔맛을 각색하다는 뜻이 돼요. 예를 줬다가 갖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각색하다는 뜻인데 지금 이름이기 때문에 개명한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해설지에 의역을 해놨고, 원래 각색하다는 뜻이에요. 각색이라는 뜻을 알아두셔야 돼. 다시. 아이들을 위해 글 쓰는 번역가들은 종종 그 이름들을, 캐릭터 이름들을 각색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함으로써 equivalent 뜻이 뭐라고요? 왜 equivalent 뭐라고? 여러분 equal 뜻이 뭐예요? 동등한, 대등한. 요게 들어 방정식 영어로 말하고 equation, 그죠? 요게 들어가면 뭐임을 알 수가 있다? equal이란 동등하다는 뜻이 된다. 마찬가지 요게 들어갔죠, 그죠? 뭐다? 동등한 것, 대응, 똑같이 대응되는 것이란 뜻이 있고, 명사도 되고, 밑에서처럼, 어디 갔지? 밑에서처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오는데, 형님, 어디니? 어디니? 어딘가 있어요. 지금 뭔지, 눈이 안 보이네. 자, 똑같이 대응되는 것, 대등한 것, 그리고 똑같이 대응되는 이란 형사, 명사 둘 다 돼요. 자, 다시. 사용함으로써 똑같이 대응되는 것들을, 어디에서? 타겟 언어라는 건 뭐냐면, 영어 소설을 한국어로 바꾸고 싶어. 그때 타겟 언어가 뭐가 되는 거야? 한국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색하려는, 번역하려는 그 언어가 되는 겁니다. 번역하려는 그 언어에서의 똑같이 대응되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각색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스라는 걸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존이나 진으로 바꾼다든지, 윌리엄이라는 걸 길레르모, 저 유럽의 저 스페인 쪽에 익숙한 뭐 이런 걸로 바꾼다든지, 앨리스를 알리시아라고 바꾼다든지 각색을 한다, 이름을. 자, 이슈는 여러분 뭐라고요? 주제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 강하다? 문제. 자, 이러한 문제는 야기시키는데 많은 disagreement 뜻이 뭐죠? disagreement, agree 동의하다, agreement 합의, 동의, disagreement 뭐다? 의견 불일치가 돼요. 많은 의견 불일치를 야기시킵니다. 그다음 보세요. 연결어를 집어넣는데, 연결어는 문장 맨 앞에 있던, 가운데 있던, 끝에 있던, 해석의 순서는 항상 언제다? 연결은 항상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앞에 있는 문장과 얘를 먼저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죠? 앞에 내용이 뭐였다? 각색을 한다였죠. 근데 이거 봐봐. 뭐가 들어가고, 이 각색하는 문제는 많은 의견 불일치를 야기시킨다. 뭐가 들어가야 돼? 바로 문제가 생긴데 역적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요. 자, 어떤 문제냐? since, because, what? 왜냐하면 이름들이 강력한 표시이기 때문인데, 사회적이면서 문화적인 맥락의 표시이기 때문에 바꿀지 말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 문장 보시면 if가 있죠? 접속사죠? left는 leave에서 pp가 된 것이고, leave는 뜻이 뭐가 있다? 떠나다 말고 뭘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는 뜻이 있고, 요 주어가 없네? 분사 구문이 되면서 주어가 바뀐 거죠. 생략된 거죠. 주어는 뭐였니? 뒤에 있던 주어인 names가 주어지. 그럼 이름은 지가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게 맞아? 남겨두는 게 맞아? 이름이란 남겨지는 것. 그래서 left가 같다. 만약에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되면,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 이름들은 지속적으로 remind가 뜻이 뭐였죠? 상기시키다. 목적어가 두 개 오면 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다도 돼요. 누구에게? 어린 독자들에게 that 이하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그 어린 독자들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이 이야기는 set은 pp예요. 설정된 이야기인데 어디에? 또 다른 어떤 나라, 자기 나라, 한국애가, 한국 어린애가 있는데 저 미국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아 느낌 준단 말이야. 또 다른 어떤 나라에 설정된 이야기를 읽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Whereas 뭐죠? 아까 뭐라고? 반면에. 자, 여기까지는 각색을 하지 않았어. 그죠? 있는 그대로 이름을 썼을 때 애들이 이런 느낌을 갖게, 생소한 느낌을 갖게 되고, 반면에 그 사용이 주어져 뭐에 대한 사용? 여기 나왔는데 equivalent 뭐라고 이거?
동등하게 대응되는, 여기서 형용사예요. 똑같이 대응되는 이름이나 어떤 대안이 되는 거, 어디에서 타겟 언어, 내가 바꾸려는 언어, 한국어에서 대안이 되거나 동등하게 대응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리드 투 마찬가지로 보다 야기시키다죠. 야기시킬지도 몰라요. 무엇을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야기시킬지도 몰라요. 그 바꾼 이름과 환경, 그 작품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야기시킬지도 몰라요. 이거 뭐다? 이런 거지 뭐. 해리포터를 김철수로 번역한 경우. 존나 그죠, 그죠. 호그와트를 뭐 예디 마술 학교 이런 거 그지. 존나 이렇게. 그런 거죠. 안 어울리잖아, 그지? 그래서 where에서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름을 바꿨더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다? 다시 보자. 이름을 뭐 했다? 이름을 바꾼다가 나왔죠. 이름을 바꾼다. 그죠? 이게 나왔죠, 그죠? 이름 바꾼다. 근데 안 좋더라. 근데 보세요. 이름을 바꾼다, 바꾼다만 했다. 바꿨더니 좋다 안 좋다? 바꿨더니 안 좋다. 그죠? 이게 나와요. 바꿨더니 안 좋다. 바꿨더니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돼서 되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나오더라. 나왔어요. 자, 관계를 보자. 이름을 바꿨더니 안 좋다야. B 뒤에 볼까요? 편집자들과 번역가들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아이들이 struggle 뭐라고 이거? struggle? 뭐라고? 고생하다는, 투쟁하다, 고생하다는 뜻이라고.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편집자와 번역가들은 두려워해요. 뭐로 고생할까봐? 바로 외국어 이름으로 고생할까봐 되게 두려워해요. 외국어 이름 그대로 쓰면 애들이 힘들어할까봐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원형인 give rise to가 뭐라고 외웠죠, 우리? 여러분? 뭐의 동의어로 외웠죠? 여러분? cause가 뜻이 뭐지? 야기시키다. 다시 동의어 대보. cause, bring, about, lead to, result, in, induce, 그리고 give rise to도 외웠죠. 그죠? 나왔네 지금. 그지? 자, 그에 따라 야기시키게 돼요. 무엇을? 딜레마가 뭐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에 따라 딜레마를 야기시키는데, 이 딜레마란 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언급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녀의 어떤 책 작품인가 봐. Translator's Notebook이라는 작품에서 언급하는 딜레마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 딜레마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그 개념, 생각은, 보세요. is to avoid, 피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 피하기 위해서다. avoid 뒤에는 동명사만 써요. 투부정사는 아예 안 됩니다. want 뒤에 투부정사인 것처럼. put, open은 open 항상 뜻이 뭐라고? 떼어 놓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put, open은 떼어 놓다라는 뜻이 말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함으로써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냐면 present가 뭐죠, 여러분? 뭐죠? 무엇을? 제시하다, 제공하다. A에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외국어로 된 이름을 제시함으로써 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없애버릴까봐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The moment가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하는 그 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아이들이 그 책을 열어서 펼치는 그 순간에 외국어 이름이 쫙 나와. 그럼 애들이 흥미가 떨어지죠. 그럴까봐 두려워서 이러한 모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B의 관계를 다시 잘 보자, 여러분. B 앞에서 내용이 뭐였죠? where에서 뒤에는 지금 동등한 대응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나올 수가 있다가 됐잖아. 그럼 얘는 이름을 굳이 바꾸자야 바꾸지 말자야. 해리포터를 김철수로 바꿨더니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나왔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바꾸지 말자는 얘기지, 그지? 바꾸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뒤에 보자, 근데. 편집자와 번역가들은 두려워한대. 뭘 두려워해? 아이들이 외국어로 된 이름으로 고생할까봐 두려워한대. 그럼 이 편집자와 번역가는 이름을 바꿀까, 안 바꿀까? 외국어로 된 이름을 보고 아이들이 두려워. 이 외국어로 된 이름이라는 얘기는 바꿨다는 얘기, 안 바꿨다는 얘기야? 바꿨다니, 안 바꿨다는 얘기야? 해리포터 그대로 썼다는 얘기지. 그지? 바꾸지 않았다. 그럼 봐봐. 앞에서 뭐, 바꿨더니 안 좋다지? 뒤에 뭐야? 바꾸지 않았다죠. 뭐가 돼야 돼? 바꾸면 안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바꿨다가 바꾸지? 가면서 봐. 바꿨더니 안 좋다. 바꾸지 말자. 그죠? 바꾸지 말자. 그 뒤에는 시끄러질 거네. 바꿨더니 안 좋다. 바꿨더니 안 좋아.
그 뒤에는 아이들이 외국어로는 이름으로 고생할까봐 두려워해. 그럼 이 사람들은 바꾸겠네. 그지? 그죠? 그 맞죠? 그죠? 바꿨더니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외국어로 된 이름 보면 애들이 고생할까봐 두려워서 결과는 뭐 이 사람들 뭐한다? 바꾼다가 들어가는 거죠. 뒤에는 그죠? 바꾼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는 바꾸면 안 좋다는데 뒤에는 실제로는 바꾼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이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연기로 치고 다시 받아왔다. 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동의어가 뭐가 있죠 여러분? Nonetheless 그 다음에 Nevertheless 하나 더? 두 개 더 있네? Still 문장 처음에 썼을 때만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요거 꼭 기억하세요. And yet 이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이 된다. 요 정도는 우리가 동의어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자, 그것은 일종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지속적으로 challenge라는 동사 보세요. 뜻이 뭐였지? 일단 명사로 어떤 뜻이 강하다고? 도전도 있지만,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일. 동사로 보다, 누구에게 도전하다, 이 일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난제, 그죠? 이 일을 제기하는 문제인데, 아예,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Literature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뒤에 얘는 뜻이 뭐라고? 문학이라는 명사고 연두야 문학 말고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Literal 뜻이 뭐죠 이거? Literal 하고 Literate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개 다르죠? 뭐지 이건? Literal 뭐 다 달라? 다 달라! 얘는 뭐야 나랑도 안 맞아. 말 그대로의 립스틱을 잘해야지. 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전 모르겠어. 뻐꾸뻐꾸만 해. 그럼 대충 틀린 게 안 맞잖아. 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 그죠? 요게 명사가 되면 literalness가 돼요. 괴상한 뜻이 돼. 말 그대로임 문자 그대로임 실제 사전에 이 뜻으로 나와요. 말 그대로임 문자 그대로임. 자 얘는 뭐죠? literate 뭐라고 이건? 읽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죠. 요게 명사형이 뭐예요? Literacy가 돼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단어고 요거 다시 한번 명사 정리해 놨으니까는 외워 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8번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 무엇이냐. 자, 얘는 이거 틀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거 틀려. 아, 이거 왜 틀려져. 쉬운 걸 틀리더라. 자 보세요. 개발도상국이 나오죠. 여기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은 어떤 나라야? 지금 현재 막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기존에는 뭐였어? 쓰레기였어. 나라가 쓰레기. 혹시 왜 기존에는 주로 어떤 산업에 많이 치중했을까? 농업 그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어디로 많이 옮겨가겠니 그러면? 공업이나 주로 이제 공업으로 일단 많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기존의 농지를 어떻게 할까? 유지할까 아니면 바꾸거나 팔아버릴까?